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권순길은 왜 수사 안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을 건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중견 논설위원이 참 재미난 글을 썼네요. 지금 검찰의 요직에 있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인데 그런데 누구 왜 50억 클럽 수사 안 하노? 그런 클럽, 예, 칼럼을 썼네요. 예. 참 이해하기가 좋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50억 클럽 수사는 언제 하노?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야, 권순일이 재판글에는 언제 수사하나? 그런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김승탁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는 현재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강조하는 현 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는 이제 다른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이 의혹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곽상도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검찰과 사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같이 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 사기 문제를 일체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란 것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선택적 수사의 대낮이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범죄가 충분히 인지하더라도 우리 수사 안 하면 끝이다는 겁니다. 예.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사법정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내 함께 도움이 되는 수사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한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 JTBC가 최근 공개한 김만배 등의 육성에는 곽상도는 고문료로는 안 되지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50억씩 줄 때 총액을 계산한 육성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줄을 잇는데 누가 들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보도돼도 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하고 저의하고 순수성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정도의 열정에 100분의 1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겠죠. 왜 기자들이 수사를 많이 해놨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검사들이라면 검찰 출신 더욱이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더욱 은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현 정부 실체 검사들이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들이 비판한 선배들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선거 문제를 묻는 걸 보고 일찍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정의란 것은 내 함께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부정의가 되는 것이고 내한끼 이득이 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내한끼 이득이 안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국가를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뭐 손바닥처럼 뭡니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기대를 걸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물 건너간 걸로 보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의 그거는 뭐 다 도움될 때 정의고 부정의 아 그거 다 도움될 때 정의인 거고 아 당신 세상 뭐 한두에 살았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국가처럼 이렇게 이해가 남 크게 엇갈린 데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뭡니까? 예,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죽은 거죠. 예. 이 큰 사건을 그래도 이런 사설을 써주니까 참 고맙네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 50억 클럽 수사 언제 하노? 예, 내가 이걸 딱 듣자마자 뭡니까? 권순일이 재판그랩 의혹 언제 수사하나? 예? 4.15 총선 언제 수사하나?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자주 나옵니까? 대한민국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친다는 이야기를 그냥 나가 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참 빤히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